이제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오늘 월요일 이제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시 원서를 접수하게 되면은 뭐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퇴로를 불살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다 하살이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안을 완전히 서로가 다르게 보는 겁니다. 수시 접수 끝, 탕탕탕 끝났다 이렇게 하지만 끝나지 않은 거죠. 왜 끝나지 않았냐. 응급실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니까. 그럼 사람들이 죽을 거니까. 그럼 사람들이 원성을 저지를 거니까. 그걸 언론들이 뭐 하이에나처럼 다룰 테니까. 진실이 알려질 테니까. 누가 했노? 어느 놈이 했노? 이렇게 될 거니까. 그게 두렵지 않은 거죠. 그게 사안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여러분들 다른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의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노환규 원장께서 오늘 1968년도 동경대에서 시위가 있어가지고 한해못 뽑았지 않습니까? 69학번을 입시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보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좀 다른 것은 제가 다르다고 논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학회에서 만난 어느 회원이 저에게 지금 사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답했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가 본격적인 의료 대란으로 더욱 악화가 되어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져야만 정부, 정확히는 용산 대통령실이 입장이 재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노환규 원장은 이제 의료인이니까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 제가 짐작하지만 의료 공백 상태가 필연적으로 의료 대란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전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분 다루온 모든 정황이나 증거나 그런 부분을 종합하게 되면은 선입견 없이 어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번 사태는 응급실 위기는 배후 진로 위기가 맞물려가지고 의료 대란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악화가 된 상태에서는 용산청 대통령실이 입장을 재고할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겁니다. 왜 이미 수시를 마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퇴로를 불살랐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대표의 여야 의정협의체 제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 재고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재고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과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 정보죠.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하고 의사협회 사이에 막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겁니다. 결론은 뭔가 하니까 야 얼굴 좀 세워주고 당신들 실리 좀 찾고 그렇게 타결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노환규 원장이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보시면은 의사들과 대중에게 한 가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실은 정부가 지난 수개월 의사협회와 협상을 시도할 때 정부의 입장은 2026학년도는 제로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 2025학년도 정원은 받아들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유화책이었는데 이 요구를 의협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정부는 입장을 바꾸어서 2026학년도 예정대로 2000명 정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물밑 교섭이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대통령실은 아차했을 거죠. 그렇지만 명분이라든지 정치적 실리를 위해 가지고 2025년도는 당신들이 양보해라. 그 대신 2026년도는 우리가 양보할게. 주고받자. 이렇게 한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익숙하죠. 의사협회 입장은 어떠냐?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공이들하고 의대생 입장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용산 대통령실 사람들이 엄청난 착오를 한 겁니다. 협상 파트너가 의사협회가 아닌 겁니다.
협상 파트너는 전공의하고 의대생인데 그냥 받아들여달라고 한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니까 그냥 강경적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냥 대통령 면을 세우고 정치적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2025년도는 그냥 그대로 하고 대통령 면을 세우고 2026년도는 당신들이 대로 제로로 하면은 주고받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충분히 있었을 법한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어떻게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현실화시켜 대통령의 체면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듯 보입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들도 다 아는 거고 우리가 똥을 밟았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 똥도 큰 똥을 밟은 걸 아는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더 완전히 빈손으로 물러가기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니까 제발 이거를 받아달라. 야, 전공의들이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정동이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자,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2025학년도 정원은 확정된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2026년도 의대 정원을 제로 베이스에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현재 모든 의과대학생들이 전체 유급이 확정된 상황이라서 부득불 2025년도 의과대학 신규 모집은 중단한다고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출구를 짰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 예상한 바와 전혀 달리 유급이 결정됐기 때문에 2025학년도는 뽑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면을 세울 수가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냥 놓쳐버린 겁니다. 정부가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했던 일인데 출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출구 전략 중에 중요한 것인데 그 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환규 원장 전망은 마주 달리는 열차의 충돌을 피할 방법이 없는데 근데 의료는 이미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방향을 틀면 살 수 있는 길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면 의사들이 굳이 방향을 틀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은 파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정상적인 아는 사람이 권력자에 앉게 되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은 노환규 원장의 전망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첫째, 결국 파국으로 갑니다. 뭐 군의관을 파견하고 공보위를 파견하고 뭘 하든지 간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결국은 의료 사태는 파국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매일 반복이 될 겁니다. 응급실도 상당히 셧다운이 될 것이고 대학 교수가 많이 떠나게 되겠죠. 내년도 의과대학 교육은 정상화가 되게 힘든 겁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압박이 이름도 가해지게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궁에 처하게 되겠죠. 더 비극적인 일은 지금 의대생들하고 전공의들이면은 뭐 거의 한 지금 입학해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10년 정도의 젊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과로부터 완전히 손을 드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이런 한국 의료가 완전히 그냥 침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과 2년 본과 4년 그리고 여러분들 인턴 레지던트 여러분 4년 그러면 얼추 여러분 잡더라도 십몇 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필수 의료과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 위기 상황에 대통령이 만나게 될 겁니다. 지지율은 폭락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 이야기는 가치 판단을 개재하는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지금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제가 주장해왔던 것이 조기 진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은 조기 진화라는 것은 얼굴이 좀 상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노환규 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원래 추진은 이렇게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한 학년 유급을 했기 때문에 다음 학년을 못 뽑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으면 그냥 잠시 여러분들 일시지정망 망고지철학인데 잠시 철학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모든 카드를 다 존심 때문에 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큰 피해를 볼 것이고 대통령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큰 피해를 보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협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협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의사협회가 힘이 없으니까 전공의들이 힘이 있는 거니까 의사협회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분리돼서 개인이 그냥 사표를 던져버린 겁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면은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1960년대생들은 엄청난 수혜를 본 세대들입니다. 저처럼 지금 시골에서 난 사람들은 유소년기에 나라가 아주 가난했던 것도 기억하고
일취월장이란 말처럼 나라가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들 형편이 나아지고 거덕택의 유학도 갔다 오고 좀 괜찮은 고성장 시기를 구가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은 겁니다. 지금 말아먹는 것은 끝나지 않은 경지입니다. 앞으로는 더 심할 겁니다. 1960년대생들이 예, 완전히 그냥 나라를 거들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죠. 이제 노환규 원장 이야기를 읽고 밑에 강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갈 때는 막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공인은 이대로 영영 떠난 것 같고 의대생들도 내년에 저렇게 정원하면 수업 여건이 안 되어서 자의적으로 타의적으로 1년 또 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군인 때 신청한 사람들도 많아서 동기들 사이에 멀어질 듯 보이고 군의관과 공보위도 나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신규 의사가 없으니 신규 전공의도 당연히 없고 무슨 전쟁 치른 나라도 아니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참 답답합니다. 제자들이 저렇게 황야를 떠도는데 무슨 성명서나 내놓고 세미나를 하는 늙은이들 보게 되면 그냥 좀 한심합니다. 막장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강호 재현들이 노환규 원장 주장을 읽고 전공인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턴 임용 포기한 친구들 70% 정도는 현역 의무병으로 입대되는 예정입니다. 이 친구들은 병력을 필요하게 되면 한국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의 취득의 길도 요원하고 악마화시킨 국민들 때문에 더 이상 국내에서 안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바뀌거든요. 만정이 떨어지게 되면은 뒤도 안 돌아보지 않습니까? 남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남녀 사이도 어떤 계기로 만정이 떨어지기는 완전히 남남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애정을 가졌던 나라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나라에 실망하게 되면은 인간관계와 마찬가지거든요. 완전히 돌았습니다. 사람이란 게 희한합니다. 이런 부부 사이도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분들 사랑하던 사이도 그냥 한순간에 돌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들 본인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여러분들 아름답게 치장되었던 젊은 날들에 그냥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는데 이 사람들 마음의 여러분들 엉어리가 진 것은 어쩌면 영원히 갈 겁니다. 본인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기회로 남을 것이고 그것에서 여러분들 이 양반들이 탈출구를 찾겠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총선 때부터 줄기차게 물밑에서 2025년도부터 아니 전체적 규모를 좀 유연하게 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용산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할 수 없이 공개적으로 그나마 2026년부터 중단이라고 한 거죠. 그게 이제 아마 한동훈 측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뭐 큰일을 한 겁니다. 큰일을. 예. 자,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피하기는 힘듭니다. 피하기는 힘들고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어제 방송이 나가고 군대로 말하자면은 응급실은 위생병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문의가 응급실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란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각 배후 진료과의 전공의가 응급실에 있어야 최전선의 환자를 치료하고 입원 환자의 주치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중환자의 절대적 관리자이자 교수는 표상에 불과합니다. 병실과 중환자실의 환자를 관리하는 전공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진정 필수 의료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료를 망친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응급의학과가 없던 시절로 응급실은 잘 돌아갔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는 인턴이 여러분들 지금 전문의 역할을 전공 역할을 응급실에 전공 역할을 했던 거죠. 다음은 중환자실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적 소송의 난발은 필수의료의 숨통을 막아 사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말씀이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 같은데 구체적으로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지만 결국 필수과 배후 진료과의 몰락이 현재 응급실 위기로 그냥 표출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1980대 1990년대는 배후과들이 탄탄했기 때문에 응급의학과 전문
전문의 응급의학과에 전공의가 없고 인턴이 있더라도 비교적 응급실이 잘 돌아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내재화됐던 그런 문제들이 다 이제 표면에 드러난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1990년대 바이탈과에서 응급실 환자를 서로 경쟁적으로 데려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잘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때 결국은 수가하고 의료소송 이 두 가지 문제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다 덮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터져버린 겁니다.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고 2024년 2025년 연속 유급에다가 신입생까지 더해지게 되면 2027년도에는 의대 1년생이 12,600명이 수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나. 이런 이야기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